네, 안녕하세요. 원스파입니다. 저희 스토어에 이런 문의가 진짜 많습니다. 물고기를 처음 사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물생활을 입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를 가서 데려오기 전에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지식만 짧게 알려드리려고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당황하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한수 전문 유튜버 원스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열대어 입양 전에 알아야 될 첫 번째 상식.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서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에서 물고기를 키우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수백 가지입니다. 이 중에는 정말 수십 년 물생활한 고수님들도 키우기 어려운 물고기가 있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물고기도 있어요. 이 난이도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처음 물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열대어 종류만 잘 골라도 반은 성공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키우기 쉬운 열대어 종류는 순서대로 정리해놓은 영상을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이름만 나열해보면 키우기 쉬운 순서대로 제브라다니오, 백운산, 블랙네온 테트라, 체리바브, 메다카 정도가 시작하시기 아주 쉬운 친구들입니다. 웬만큼 물이 상하지 않으면 잘 죽지 않아요. 그냥 대중적이라고 구피로 시작하지 마시고 또 너무 예쁜 물고기만 찾지 마시고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은 물고기를 시작하셨다가 경험이 쌓이면 화려하고 난이도가 높은 물고기를 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무리 예뻐도 아프고 죽으면 물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열대어 입양 전에 알아야 할 두 번째 상식, 여과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물고기는 물에 삽니다. 물은 스스로 정화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질소 사이클, 여과 사이클, 이게 말은 어려운데 결국 물이 스스로 정화하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고기 배설물을 다 일일이 빼줘야 된다, 또 어항 청소하려면 물 다 빼고 어항을 수세미로 박박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어항물이 스스로 배설물을 분해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하시는 생각들입니다. 여과 사이클의 원리는 제가 10번 넘게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개념을 다 외우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실제 물고기를 키우실 때는 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어항 해저에 대한 행동은 어항 크기에 비해서 많은 수의 물고기와 사료를 넣지 않는 것과 배설물이나 바닥에 쌓이는 것은 건드리지 말고 일주일에 물 윗부분만 30% 정도 갈아주시는 것,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물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알아서 여과 사이클을 형성하고 물고기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마지막 열대어 입양 전 알아야 할 상식. 물생활에 한번 빠지면 큰일 날 수 있다. 물생활은 단순히 물고기 키우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신비한 경험을 전달해줘요. 물고기의 생태는 물밖 동물의 생태랑 너무 달라서 그걸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특히 새 생명이 꼬물대는 번식의 경험은 정말 경이롭죠. 물고기의 생태뿐만 아니라 어항 속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작은 자연 생태계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사람을 매료시키죠. 그래서 물고기를 금세 죽이지 않고 좀 중기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어항을 늘리십니다. 물고기가 번식해서 다른 어종을 키워보고 싶어서 등등의 핑계로 어항 사이즈와 개수를 늘려가시죠. 그래서 애초에 데드라인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이상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중복 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치수 큰 어항으로 시작했다 등등 약간의 주거 환경이나 비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물고기를 입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획 없이 물고기 먼저 사고 용품 사고 하면 100% 중복 투자로 이어집니다. 4년간 수천 명 고객을 상담하며 얻은 빅데이터니까 믿으셔도 되세요. 자, 물고기 입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서 사육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난다. 두 번째, 여과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물이 스스로 정화되려는 특징이다. 세 번째, 물생활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실수를 9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태블펫에서는 전기여과기와 잦은 물갈이가 필요 없는 무한수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3만 명 가까이 선택해주신 태블펫 무한수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원스팜을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농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